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 주도 이제 코로나 제재가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뉴욕시는 12일부터 식당 실내 영업 가능해졌죠? 맞아요. 안에 들어가서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니, 아직 무서워서. 12일 금요일부터. 왜냐하면 이게 이제 14일이 발렌타인스데이고, 네. 뭐 이제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식당을 찾아가야 되니까 부랴부랴 맞아요. 좀 열었던 것 같아요. 좀 앞당겨진 거예요. 원래는 14일부터인가 13일부터인가 그랬어요. 저는 네. 그 뉴욕시 공립학교 그 방학이라서 연 줄 알았어요. 아. 네. 아닐 거예요. 아니군요. 네. 그래서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14일부터는 뉴욕주 전체 식당과 그리고 술집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1시간 늘었어. 1시간. 그러니까 원래는 10시까지였어요. 10시까지였는데 11시까지 확대가 됐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뉴욕시 같은 경우 대형 스포츠 경기장하고 공연장이 드디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최소 만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큰 이제 경기장과 공연장만 가능하고요. 인원도 10% 미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한 1,000명 정도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냐면 23일 브루클린 바클레이 센터에서 열리는 미 프로농구 NBA 브루클린 네츠 경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각종 공연장, 경기장에 직접 갈 수 있습니다. 야구도 이제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야구 좋아하세요? 저 야구장에서 맥주 먹는 걸 좋아해요. 야구 보는 것보다? 야구보다는. 그런 분들 있죠. 치킨 먹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단지 이때 이제 입장하실 때는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 아 진짜요? 너무 귀찮은데. 네. 그래서 근데 좀 그동안 너무 못 가서 목말라 네. 계셨던 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 농구 경기부터 시작했는데 미국 분들 워낙 농구 경기 좋아하니까 아마 이날 경기에 이제 음성 확인서 들고 다들 아마 가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뉴저지 같은 경우는 현재 실내 스포츠라든가 이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뉴욕시랑 다르게 이제 일찍부터 풀렸는데. 뉴저지는 경기장 규모도 상관없고 이제 선수 코치 인원이 10명이 넘지 않으면 이제 부모도 입장을 해서 같이 관람도 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경기나 대학 경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활성화가 돼 있어서 미국은 이제 부모들이 많이 가시는데, 근데 10명이 넘으면, 그리고 10명이 넘으면 부모가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끼리 경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12일부터는 부모들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10명이라는 게요, 양쪽 팀 다 합쳐서 10명이에요? 합쳐서. 그럼 농구 뭐 이런 것밖에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만약에 농구도 양쪽 10명이잖아요? 네. 근데 코치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농구 경기장도 부모가 못 가는 거예요.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펜싱? 이런 거 펜싱. 가능할까요? 네. 뭐 혼자 하는 경기? 배구. 아 배구도 많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나 네. 가능해. 그러니까 거의 못 간다고 봤었어야겠죠. 그랬는데 이제 12일부터 뉴저지는 부모님들도 갈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지금 뉴저지는 실내 그 수용 인원 제한이 35%거든요. 모든 식당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들어갈 때도 3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서 내 자녀들의 경기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완화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완화가 되나 이런 생각 살짝 들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시작돼서 그럴 거예요. 네. 백신 접종이 점점 늘고 있고 네네. 뭐 처음에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까지 이제 뭐 3억 명을 맞추겠다. 거의 뭐 거의 다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요? 점점 뭐 중간에 사실 그동안 백신 접종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공급이 안 돼서 잠시 그 백신 접종 센터 문을 닫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약국까지도 늘리고 있고 하는 걸 보면 이제 확실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점점 규제도 풀리고 우리 봄에는 놀러 갈 수 있겠어요.